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데일리 뷰티 에이지 어웨이 바이탈라이징 스킨케어 루틴인데요. 자, 이렇게 제 왼쪽에 놓여있는 이 첫 번째 제품은 토너라는 제품이에요. 모두 세안한 뒤에 쓰시는 토너를 이렇게 박스에 열고 보시면 이 금색깔의 고급스러운 색상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뚜껑 열어서 화장솜에 적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다음 제품은 에멀전 로션이란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너무 고급스럽죠?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이 제품도 뚜껑 열어서 이렇게 손등에 펌핑하셔서 사용하시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앰플 세럼인데요. 피부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은 꼭 로션 이후에 앰플 사용하시죠. 30ml의 작은 용량이지만 고농축 앰플로 되어 있고요. 너무 색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손등에 사용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꼭 놓칠 수 없는 영양크림 아시죠? 앰플까지 사용했다고 하시더라도 영양크림 꼭 쓰셔야 하는 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또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용기와 색상의 제품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청결하게도 이렇게 막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 스킨케어 루틴을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과, 성형외과 전용의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 아이는요, 바로 토너란 제품인데요. 이 이름은 모이스처라이징 화이트닝 리프팅이 대표적인 성분으로 에이지 어웨이 바이탈라이징 토너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박스를 열게 되시면 이렇게 금색의 고급스러운 용기에 담겨져 있는 토너를 보실 수 있으세요. 이 토너를 세안하고 나서 다 집에 가지고 계시는 화장솜에 적셔서 피부결에 따라서 적셔 발라주시면은 피부결 정돈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요. 이 에센스 토너에 가지고 있는 성분은 노송나무 에센스라고 한약에서 이제 성분이 추출이 된 성분으로 아시아 여성에게 가장 이제 피부에 맞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토너를 이제 화장솜에 적셔서 피부결에 따라서 정돈해 주시면 pH 균형을 맞춰줄 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클렌징 되면서 다크스팟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사실 주근깨 피부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 토너를 사용하고 나서 옅어진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제품에 보시면은 다양한 설명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피부세포 과학에 의거하여 연구 개발한 제품으로 아시아 여성에게 가장 피부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건조한 피부, 윤기가 없는 피부, 주름이 있는 피부, 또한 탄력이 없는 피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방금까지 이 제품에 뭐가 들었는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너무 용기가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볼 때마다 기분 좋게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 냄새도 좋고 용기도 좋고 성분도 좋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화장솜 준비되어 계시면은 이제 세안하고 나서 화장솜에 이렇게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셔주시면 보세요, 이 촉촉함. 이제 피부에 이렇게 촉촉하게 발라주시면은 세안하고 나서 피부결 정리도 되고 이제 피부결 보호도 되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 제품은 진짜 세안하고 나서 꼭 사용하셔야 되고요. 스킵하시면 너무 안 돼요. 꼭 사용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